셜록.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노동입니다. 자, 요즘에요 제가 트레이닝하면서 다이어트 토크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과연 다이어트 시에 빵을 먹어도 될까요? 안 먹어도 될까요?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제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.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적당량만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탄수화물을 빵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.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의 탄수화물 공급은요 빵이에요. 특히 뭐 불가리아 쪽이나 저쪽 북유럽 쪽은 빵을 많이 먹는데 중요한 건 빵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GI 수치, 글리세믹 인덱스라는 탄수화물 그 수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설탕이 100이고 가장 낮은 게 곡물이거든요.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진짜 좋은 게 통밀가루. 여러분들이 먹는 밀가루는 하얗게 표백을 하고 그거를 정말 미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GI 수치가 너무 높아서 살찔 확률이 높다면 통밀가루를 먹으면은 굉장히 낮아서 빵을 드셔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깨알같이 보여드릴 건 카메라. 네. 제가 즐겨 먹는 지미스통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빵인데요. 정말 여기는 풍미라고 100% 카카오. 저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. 저 어젯밤에 3개나 먹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3개를 먹었어요. 예, 네, 간식으로. 근데 제가 누누이에게 주면 지방이 그렇게 끼지 않는다는 거. 중요한 건 좋은 걸 먹으면 된다는 거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탄수화물 빵 드시면서 즐겁게 다이어트 하기 바랍니다.